사장님, 태고화판으로 이게 외장 마감을 하면은 이게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저는 안녕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외장 합판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합판 작업 마무리하고 타이백까지 이제 두르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게 에어베이브라는 거예요? 아, 저쪽에 뭐 밑에 집도 달아놨어요. 아, 스타 팩트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요? 아유, 벤트를 해낸 것보다 낫죠? 아, 그래요? 아, 왜 더 좋은 거예요? 제가 한 15년 됐어요, 이것인데요. 예예. 예. 그래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내가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바깥으로 데이터 빼줄 때인데 해요. 옛날에 뺐어요. 예. 빼면은 물을 내리면은 확 하고 그리고 물이 결로가 이렇게 한 방울씩 예예 예. 저걸 끼잖아요. 후드캡을 보면 거기에 결로가 조금씩 떨어져요. 물이 뜨거운 물이고 안에는 차갑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주차는 했는데 패시브는 안 돼요. 아, 패시브는 안 되고 제가 패시브 했다가 실패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패시브에서는 왜 안 돼요? 이게 너무 기밀해서 기밀이니까 요만큼밖에 보는 게 없잖아요. 한두 번 내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다섯 번까지 테스트해봐요. 그러면은 공기가 여기서 빠져나가잖아요. 공기가 없잖아요. 아, 냄새도 나고 뭐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해달라는 건축주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해줘야 돼요. 괜히 말도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데이터가 나온 상태니까 이게 훨씬 좋고. 괜히 이거 5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뭐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뚫으면 바로 나가는 거? 근데 저희는 그냥 이거 호스를 뚫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나가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렇게 철판 자리에 이렇게 계단 판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단이 벽에서 나와가지고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아, 멋있는 분이시네. 작업 끝나셔가지고 이제 지금 마무리 정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라가가지고 잘하셨는지 한번 레벨도 좀 확인해보고 내려올게요. 레벨 더 좋죠? 구배다 괜찮나요, 사장님? 네, 저기는 제가 바닥 구배는 다 봤고요. 한번 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촬영하시죠. 아, 저 양평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설비사장님. 제 잡혀 있죠? 네. 네 괜찮고. 예, 예, 예. 네. 거의 평짠데 이게 약간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역 네. 역구비만 아니면 되죠.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분명 네, 있네요. 맞죠.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밟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이거 밟으면? 커버까지 싹 다 해주셨네. 수도가 철저해요. 예. 터지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외벽에 합판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장님, 태고 합판으로 이게 외장 마감을 하면은 이게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저는 투습을 안 하고 아, 예. 투습으로 보기 때문에 경질 폼을 쓰는 거죠. 이게 목조의 취약점이 습기 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공기순환이 잘 되고 뭐 벽에 숨을 쉬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그렇게 하려면 이 벽체 전체가 그냥 민자로 가야 된다 그러나 뭐랄까 구조 노출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일단은 구조체를 노출을 하고 싶고 구조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 벽체 자체를 딱 들러붙는 경질폼을 쓰는 걸 연질폼이나 경질폼을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열 기준이 강화돼서 경질폼을 쓰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벽이 그 OSB 합판처럼 뭐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축가니까 구조미를 살리고 싶은데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열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막아버리고 단열을 균일하게 하면서도 이제 구조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태고 합판을 쓰게 됐고요. 사실 이제 경질폼을 쓰면서 경질폼이 클로스 셀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투습이 되는 OSB 합판을 써야 된다는 명확한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혀 이게 공기순환이라든지 뭐랄까 그 습기가 왔다 갔다 못하는 단열재를 쓰는데 굳이 OSB, 전통적으로 OSB를 쓴다고 해서 OSB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그건 같아요. 아예 벽체나 이런 쪽에 습기가 들어갈 수가 아예 없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마를 수 있는 여지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어떤 데는 투습이 되는 디테일을 쓰고 단열 기준이 강화되니까 어떤 데는 이제 뭐 투습이 안 되는 디테일을 섞어 쓰면 이제 하자가 나오는 거죠. 아예 투습이 되려게 하려면 제대로 투습이 되게 하고 아예 뭐 그 불투습이 하려면 아예 불투습이 되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한쪽 투습을 쓰는 쪽은 불투습을 인정을 안 할 것이고 저처럼 이제 불투습으로 이제 디테일을 쓰는 사람은 투습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건축적인 어떤 그 표현을 다 희생을 하면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투습이 되면서 뭐 건축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이거를 다투기가 어려운 거죠. 그 어쨌든 그 벽체 안쪽으로는 습기가 보통 이게 하자가 나는 게 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결로 현상, 그러니까 합판 안쪽에서 썩는 게 문제. 네, 맞아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어차피. 아, 바깥에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내부의 습기가 투습 단열재를 뚫고 합판 안쪽에 이제 고여가지고 썩는 게 문제인데 그 지붕도 마찬가지로 이 투습 단열재를 뚫고 지붕 합판 여기에 뭐 맺혀가지고 이 지붕 합판 썩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클로즈드 셀로 이렇게 눌러붙게 경질폼으로 쏘니까 이게 습기가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오, 벌이다 벌. 차 엄청장님 우리 저기 벌집 또 하나 또 있는데 잡아주면 안 돼요? 빗자루 어디 갔더라? 돌아다니면서 아, 전 쫄려가지고 못하겠던데 이거 봐. 세 번째 저기 벌집 오 쉣 뒤에 벌 한 마리 있어요. 뒤에 팀장님 뒤에 벌 한 마리 뭐야 아 땡벌인가 이게? 침 보이세요? 예? 침이? 아 침 보이지? 오 되게 작다 침이. 아 오늘 지금 오후 3시쯤 됐는데 타이백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와 갑자기 또 비가 안 오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타이백 붙이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뭐 창문 자리에 일단 다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비 예보가 있어서 한 며칠 정도 저는 이제 좀 쉬면서 영상들 그동안 찍어놓은 편집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